저희가 개발한 XR 기반의 협업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은 실제와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확장 현실 공간에서 여러 명이 참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협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레임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교육, 제조 현장, 오피스 공간 또는 엔터테인먼트 등의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장점으로 보면은 메타버스 공간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기술 같은 경우는 네다섯 명의 참여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11명까지 접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기술을 초등교, 공교, 시범 서비스에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과학 교육이 되겠는데요. 지구 곳곳의 기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 지구분을 띄워가지고 핸드 제스처 인식 기반으로 돌려보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기후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감적으로 그런 기후 정보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및 교사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확장현실 기반 메타버스인데요. 이 확장현실 XR에는 VR과 AR이 있습니다. AR이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 기반으로 개발한 것은 저희가 최초고 또 특히 5G MEC라는 기술 기반으로 확장현실 협업 플랫폼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나 상호작용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5G MEC라는 기술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 6G 기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초저지연, 초대용량인 6G 기술을 활용한 쪽으로 저희 기술이 확장 발전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휴먼이나 3차원 공간보건 같은 기술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콘텐츠 본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지속해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